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here,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 got who's its and what's its galore. You want to think of bombs? I got plenty. But who cares? 유영 선수 첫 올림픽 우리 스케이팅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악셀. 네. 시작이 정말 좋습니다. 트리플 럭스, 트리플 토룹 컨비네이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코레오 시퀀스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유영이었습니다.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었거든요. 올해 겨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와, 그 중에서도 얼음판 위에서 빙그르르 이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킬 때 정말 뭉클하고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소리를 질렀죠. 깡! 근데 이게 실화입니까? 그 선수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겨 선수 유영입니다.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세요. 네,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분이 진짜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설레는데 진짜 거의 한 달도 채 안 됐죠. 화면에서 그 피겨 의상을 입고 봤던 선수가 지금 사복을 입고 딱 저 앞에 있는데 맞나 싶은데 아, 지금 꼬집어 보고 너무 아파.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유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좀 전에 지금 우리 석지영 씨도 꺄 유영 선수 너무 이뻐해 하셨는데 본인이 유영 선 아 유영입니다 했잖아요. 왜 선수 하다가 선수 빼고 유영입니다 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지금 국가대표 아니니까 아니지 지금 경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유영이에요. 아 지금 여러분 유영으로 돌아왔습니다. 2940번님이 우와 피겨 여신 유영 선수가 철파엠 스튜디오에 오다니 나 진짜 너무 떨려 너무 좋아요 였습니다. 지금 아마 다들 경기 보신 분들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유영 씨 라디오에 출연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진짜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그쵸, TV 인터뷰 같은 건 많이 했잖아요. 네. 어때요 라디오 스튜디오 오니까? 약간 되게 떨려요. 약간 생방송이고 하니까. 오~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또 피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네. 2004년생이에요. 우리 유영 선수가.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19살인데 만으로 이제 17살로 이제 네. 국가대표 나갈 때 나갔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린 게스트 들어오면 꼭 묻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솔직히 저 김영철 알아요? 네, 당연히 알죠.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연예인 분들 중에 영어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되게 재밌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아, 본 건 아니고 재밌겠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 영어 이런 얘기 살짝 하셨는데 어렸을 때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았죠. 네. 예. 그 몇 년 정도 살았어요? 9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영 선수가 3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가능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오, 그럼 혹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게 3개 국어를 섞어서 오늘 철파임에 나온 기분을 한번 영어, 중국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네네. Can you do that? Yes. Uh-huh. Hi everyone. This is my first time being in a radio show. I'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I heard this show is the most famous radio show in Korea. So I have a fun time here today. 와, 아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진짜. 지금 했던 말이 뭐라고 하신 거죠?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를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중국어도 살짝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좀 이게 제가 많이 안 써가지고 좀 많이 까먹긴 했는데 감안하고. 그래도 제가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아 네네 좋아요. 我很荣幸 能够参加 한국记忆동工接福接 하여튼 아까는 이게 잘 됐는데 긴장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뒷프락셀이 쉬워요 중국어가 쉬워요. 뒷프락셀이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진 간장 한꼬치 간짬 이런 거 나오던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간짬 한꼬치 이동공 제후 제공과 제후 이렇게 라디오에 처음 와게 돼가지고 되게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해줬어요. 아 어쨌든 중국어보다 트리플 악셀이 더 잘하는 느낌.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트리플 악셀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먼저 만나서 막 저도 피겨했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피겨를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연습했던 장면이 생각나니까 오늘 유영 선수 만나니까 더 반갑고. 네. 사실 피겨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진짜 그죠? 많은 스포츠가 다 뭐 힘들고 하지만 와 피겨는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시작할 때 들었던 컷 기억나세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유영 선수가 프리 연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와 저도 진짜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세계 6위로 올림픽을 이제 마무리를 잘했고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 피겨의 새 역사를 썼잖아요. 진짜 다들 최고였다, 정말 잘했다고 하지만 어때요? 솔직히 본인은 만족해요? 네, 저도 이제 큰 실수 없이 잘 끝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만족하고 맞아요. 조금 이제 그만큼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알아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4년 뒤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26년 밀란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쇼트 프리 진짜 뭐 완벽하게 잘했는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80점이요. 왜 20점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제가 연습한 거보다는 조금 더 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약간 완벽주의 성격도 좀 있고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오 그렇군요.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어요? 경기 쇼트풀이 다 끝나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트리플 악셀을 랜딩하긴 했지만 약간 조금 회전수 부족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 본인도 인정해요? 네.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회전수 부족이라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스피드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일명 올림픽 모먼트 5자 토크, 5자 토크, 대답해 유영! 몇 가지 질문에 5글자, 딱 5글자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초식해 주세요. 이번 올림픽에서 쇼트 경기를 하기 전에 코치님이 유영 선수 뺨을 착착착 이렇게 물론 아프진 않게 때리셨는데 그때 그 기분을 5글자로 말하면? 웃음 빵 터져. 아하,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는데 그때 유영 씨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죠. 김연아 언니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5글자로 말한다면? 해냈어 언니. 프리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얼굴을 감싸지고 울컥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을 5글자로 말한다면? 잘했어 영아. 와 오늘 뭐 진짜 다 5글자가 막 뭉클뭉클 감동인데 하나씩 먼저 보면 이 코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저는 좀 놀랐었어요.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데 이렇게 해서 나 이게 뭐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화제인 게 영상 제목이 이것이 맘스 터치다. 이게 코치님이 뺨을 때린 그게 엄마가 부탁하신 거라고요? 네, 엄마가 공항 이제 떠나기 전에 제 코치님한테 이제 긴장되면은 좀 이렇게 좀 두들겨 달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신지. 그래서 이렇게 평소대로 코치님과 준비하고 있는 코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세 번을 툭툭툭 두들시는데 코치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엄마한테 온 메시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확실히 풀렸어요 진짜? 네 너무 근데 약간 당황하면서 풀렸어요. 그죠 이게 약간 좀 너무 긴장했는데 빵 어휘 없이 아까 뭐라고 했죠? 웃음 빵 터져. 네. 그러면서
좀 긴장 풀렸어요? 네, 좀 풀렸어요. 아, 이거 약간 이제 화제 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진 않았고요? 아, 긴장돼서 아프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당황했어요. 근데 셔츠 프리 경기 다 끝나고 엄마랑은 통화를 했어요? 네. 엄마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가 그냥 이제 엄마도 약간 이제 트리플 악셀이 조금 아쉬웠는지 막 근데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프리 때는 트리플 악셀을 좀 잘하라고 아, 엄마도 네 잘했어 잘했어 프리 때는 더 잘해 이렇게 자 여러분 유영 씨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맞죠? 네 2010년에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어야겠다 결심했다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 어떤 모습이 반했어요? 그냥 이제 밴쿠버 올림픽을 엄마랑 같이 보는데 이게 화려하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이 워낙 그렇죠. 이렇게 점프도 되게 크고 되게 멋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워낙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아가지고 되게 더운 나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이스링크를 찾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싱가포르에서 이제 연합퀴즈에 가입하고 네. 더운 나라에서 그죠. 네. 김연아 선수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만나서 언니 해냈어 언니 했어요? 아니요 이제 올림픽 끝나고는 못 봤고요. 아, 보질 못했고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언니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언니한테 이제 상황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끝내서 너무 수고했다고 그래 와가지고 그치 그치 너무너무 좋았어요. 김연아 선수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SBS에 출연해서 네. 유영 선수 경기를 서서 봤대요. 네. 엄마 마음을 이해했다면서 왜냐하면 앉아서 볼 수가 없다면서요. 네네. 전 앉아서 보긴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근데 여러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같이 했었잖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그리스에서 받아왔고 유영 선수가 성화봉송을 하는 가장 첫 주자였는데 그 기억나죠? 네. 그때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4년 전이니까 15살 유영 선수의 정말 정말 앳된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양왕의 1번 주자로 선정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연어리나 불꽃을 그리스까지 가서 저한테 줘서 너무너무 진짜 잊지 못할 추억 같았고 성화를 또 아끼는 또 피겨스케이팅 후배 유영 선수에게 또 전달을 하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금빛이 15살 때 목소리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애기애기하네요. 4년 전인데 네. 애기애기. 아유 맞아 평창 올림픽 때는 성화봉송은 안 했지만 그 네. 나이 때문에 경기 참가를 못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올림픽에서 6위를 했습니다. 탑 6. 김연아 선수도 참 보고 있을 테였고 김연아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언니한테. 언니한테 이제 약간 언니를 보고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베이징 올림픽을 갔다 왔는데. 너무 이제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거를 이제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언니가.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언니한테 너무 대단한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니가 또 막 수고했다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정말 큰 힘이 됐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맞아 맞아 잘했어 영아. 세 번째 아까 프리 경기 마치고 얼굴을 감싸지고 울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을 아까 잘했어 영화 했는데 네. 경기 마치고 나면 사실 좀 눈물 나지 않나요? 네 눈물 많이 나요. 그쵸 눈물 근데 참아요 어떻게 흘려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울었는데 이제 약간 좀 커가면서 좀 이제 잘 안 울다가 딱 올림픽에서 이제 뭔가 한번 터질 거 같아가지고 뭐 올라오죠 이게 올라오죠. 끝나기 전에도 끝나기 전부터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4년 뒤에 밀라노 올림픽에서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엄청난 사실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자신은 이제 항상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럼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 선수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 유영도 이제 해내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연습해서 꼭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3월 더부터 하네스 차고 공중에만 있어야 돼요 이제. 아, 그래 그거.
공중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0184번님이 유영 선수 주니어 때부터 응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더 힘내라는 의미로 유영으로 갑자기 이행시를 지어봤어요 했는데 제가 읽어주면 읽어보세요. 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유영으로 이행시 나왔습니다. 유! 유려하게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스케이팅. 영! 영롬함을 넘어 찬란하구나. 유영 화이팅. 아, 여러분 그럼요. 유려하게 빙판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검색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초록 검색창에 유영 피겨 네 글자를 검색해주세요. 유영 피겨 네 글자를 검색해주시면 그러면 수상 부분 가장 처음에 2020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땡땡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영 선수가 4대륙 대회에서 딴 메달 무엇일까요? 보내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비타민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유영 선수의 신청곡이에요. 유영 선수 신청곡을 받아봤는데 어떤 노래죠? 있지의 20를 신청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신청했어요? 이제 제가 내년 되면은 20살이 되어서 이제 20살? 네. 네.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있지의 20를 골랐습니다. 20살이 되는 거 막 기대돼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성장하고 또 이제 제가 더 이제 성인처럼 성인처럼 뭔 느낌인지 알죠? 네. 트레이드 듣고 올게요.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우리 유영 선수가 신청한 노래 있지 2020. 아, 노래도 좀 잘해요? 이 노래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노래는 잘 못하고 다른 노래 할 수 다른 노래 어떤 애창곡이 뭐예요?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 노래 팝송 팝송 네 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here,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 got who's it's and what's it's galore. You want thinking about bombs? I got plenty. But who cares? 와 지금 유영 선수 한게 이게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OST 이거 다음에 쇼트 때 한번 인어공주 OST 하는 거 어떨까요? 쇼트 때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갈라 프로그램도 갈라 때 네, 제가 뭔 이거 오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남의 프로그램을 자 김영진의 파워FM 오늘 대한민국 피규어의 새 역사를 쓴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세계 6위죠 유영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노래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유영 선수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막 철파 인별그램하고 등등 철가루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쭉쭉 한번 볼까요? 네. 9026번님이 유영 선수 비주얼이 참 훌륭하잖아요. 혹시 피겨 퀸에 이어서 광고 퀸이 될 생각은 없어요? 찍는다면 어떤 광고 찍고 싶어요? 철파임에서 표정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광고 찍는다면 어떤 거 찍고 싶어요? 우선 피겨 스케이팅 스포츠로서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스포츠 음료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 한번 어떻게 할까요? 딱 한번 마시고 나서.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 있어요. 준비돼 자,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좋아. 아 힘들어. 잠깐. 이럴 때는 이걸 마셔줘야 돼요. Look at this star. 형. 역시 힘이 나구만. 완전 사투리로 역시 힘이 나구만 이 음료가 짱이요 여러분도 반전 매력까지 자 이어서 스타그램님은 운동선수로서 늘 정해진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유영 선수의 최애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는 치킨 제일 좋아합니다 치킨 경기할 때는 못 먹죠 거의 경기할 때인데 좀 이제 피하죠 피해야 되고 네. 끝나고 나면 먹어요? 끝나고 난 그 날
다 먹어요. 아, 그 날? 그 날에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살이 그나마 덜 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념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 반반. 아, 반반.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한 마리, 아니면 한 마리 더? 한 마리, 한 딱 한 마리만. 한 마리, 오, 네. 그렇군요. 치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영 선수. 그리고 S.O. 소우님은 연예인 중 딱 한 명에게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쳐야 한다면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영철 삼촌. 아, 저 빼고 전 잘해요. 저 항아리 있는 거 다 해요, 기본. 저 8급이에요. 아, 진짜? 아, 그럼요. 아닌 것 같은데. 8급에서 떨어졌어. 아, 8급이란다. 1급, 1급. 아, 1급. 1급이 제일 낮은 거죠? 네. 아, 죄송합니다. 8급이 제일 높고 거짓말이. 8급, 아니, 8급 하시면 지금 선수셔야 되는데. 몇 급이에요? 8급. 아, 네, 미안. 1급 한다는 게 거꾸로 얘기했어. 아니, 저 말고 진짜 유영 선수 다른 연예인 중. 그럼 다른 연예인들 중. 근데 좋아하는 뭐 팬 스타가 있잖아요. 저 아이유. 오, 아이유. 전, 오, 네. 아이유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유님은 약간 이제 되게 귀여우시고 네네. 뭔가 체형이 되게 이렇게 날씬하시고 그래가지고 피겨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가르쳐드리면 좋겠다.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유 만나본 적은 없죠?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 아이유도 진짜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 진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우리 유영 선수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유영 피겨 초록 검색창에 검색하면 2020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 여자 싱글 땡땡땡이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뭐였죠? 은메달입니다. 은메달입니다. 이 0210번님이 은메달 너무 잘했고 잘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놀이기구는 잘 타요? 피겨할 때는 스핀이 많잖아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네. 놀이기구. 놀이기구 좋아하고 잘 타요. 진짜 어떤 거 잘 타요? 뭐 바이킹 이런 건 기본이고요? 바이킹 기본이고요.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 한 번 타봤는데 제가 오빠랑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친오빠. 근데 그때 되게 중학교인가 그랬어요. 근데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건 무서워서. 그건 무섭고 다른 건 이제 다 탑니다. 자, 오늘 유영 선수를 함께 했는데 진짜 밀라노 올림픽 4회전 점프 꼭 성공할 거라 믿고 진짜 그 전에 세계 선수권 4대륙 다 응원할게요. 네. 네, 오늘 함께 나와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고 더더 멋진 팬이 될게요. 네. 유영 선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인 탐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와 들어올게요. 유영 선수의 영원한 팬이 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함께 팬이 되주실 거죠? 2026년 함께 보내야죠. 스테이트맨 덩코인이에요. 에러.